정렬 예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합격자 발표표에서요. 합격 여부에 따라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안쪽에 A2부터 G1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이행 위쪽에 제목이 입력되어 있어서 연결해서 정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데이터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이라고 있고요. 정렬 클릭하신 다음 정렬 기준은 합격 여부를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정렬해서 내림차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합격 여부에서 합격이 먼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불합격으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렬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합계가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합계까지 포함이 될수 있어서 실제 정렬하실 데이터만 A4부터 G2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 정렬을 갑니다. 정렬 기준은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으로 정렬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목록 항목에다가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먼저 목록 항목에 조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라고 입력하십니다. 입력하신 다음 추가를 클릭하시면 왼쪽 목록에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조합부터 기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추가하신 다음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 정렬 기준이 구분이고요. 정렬에 오셔서 사용자가 등록하셨던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에 가셨을 때 조합부터 회원사, 비회원사, 기타 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렬 보셨습니다.